Good morning, Bitcoin. 여러분 안녕하세요. 2월 14일 목요일 인사드립니다. 블록미디어 신지은입니다. 자, 한 주를 마무리해가는 목요일이죠. 오늘 또 비트코인 가격과 또 주요 시황들, 뉴스들 살펴보면서 하루 힘차게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리플, 라이트코인, 이오스, 트론 등 대부분의 상위권 암호화폐들 내림세로 출발하는 아침입니다. 코인360 페이지도 붉게 물든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비트코인 7거래일 차트부터 확인하고 시작을 해보시죠. 일단 가격이 $3,700까지 갔다가 다시 한번 조정을 받으면서 박스권 거래 이어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한 달을 좀 볼까요? 변동성이 굉장히 컸네요. 그래프가 많이 변동성을 보이면서 거래가 됐지만 그래도 큰 가격의 틀은 $3,749 그리고 $3,393 선에서 움직였고요. 3,000달러 중후반을 넘나들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격이 좀 반등을 했다가 이내 좀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서 안타깝긴 한데 그래도 많이 일단 올라와 준 상태에서 머물고 있다는 점 확인을 하시길 바라고요. 이더리움과 리플 비슷한 움직임입니다. 약간의 강도 차이는 있지만요. 대부분 똑같은 흐름으로 시장 전반이 가고 있습니다. 10위권 내에서 오르는 종목은 테더를 제외하고 없는 아침이고요. 13위에 모네로, 16위에 메이커, 이더리움 클래식 넴, 상승하고 있지만 20위 내에서 그 밖에 상승하는 종목들은 없는 상태입니다. 오늘은 혼조세긴 한데 대부분 붉은색이 지배를 하고 있는 그런 아침인 것 같아요. 거래소의 거래 동향 살펴보시죠. 바이낸스, GB.com, OKEX가 나란히 1, 2, 3위 기록을 해주고 있고요. 업비트가 29위에서 머물면서 거래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비썸에서는 비트코인이 가격 향방을 결정하기 좀 힘든 것 같아요. 내림세를 보였다가 또 올랐다가 혼조권에서 거래 이어나갑니다. 이더리움과 리플은 비썸에서는 오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캐시, 트론, 에이다, 모네로, 이더리움 클래식 넷 모두 강세입니다. 업비트에서는요. 비트코인 내림세 보이고 있고요. 비트토렌트도 0.89% 하락하고 있지만 업비트에서는 비트토렌트 거래량이 제일 많습니다. 그 뒤를 잇는 것이 리플인데 리플도 하락 중이고요. 상대적으로 상위권 암호화폐에 비해서 밑으로 내려갈수록 오르는 것도 있지만요. 여전히 업비트도 분위기는 약세 쪽에 기울고 있는 모습입니다. CCN을 통해서 오늘 주요 기사 살펴보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비트코인이 중요한 이유 하나를 짚었는데 바로 미국의 치솟는 국가 부채 때문입니다. 22조를 처음으로 터치했다라는 소식이 나왔고요. 자, 한번 좀 징그러운 그래프인데 보시면요. CCN이 제시하고 있는 사이트인데요. 계속해서 지금 미국의 국가부채가 오르고 있죠.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걸 실시간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런 차트인데 보고 좀 징그럽더라고요. 이렇게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미국의 부채가 이렇게 늘고 있는 가운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공급이 고정되어 있고 인플레이션 을 좀 막는 기본적인 성질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치솟고 있는 미국의 부채, 오바마 때부터 이미 많이 치솟고 있죠? 치솟고 있는 미국의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비트코인으로 올 것이다. 왜냐면요, 지금 경제 침체가 다시 한번 온다면 미국 정부가 이미 부채가 너무 많기 때문에 어떤 재정정책 이나 통화정책을 쓸 여지가 많이 줄어들기 때문이고요. 그렇게 되면 그냥 달러를 많이 찍어내는 수밖에 없는데 베네수엘라에서 보는 것처럼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비트코인을 찾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의견을 에릭 브루히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경제 침체가 온다면 세계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깨닫고 돈을 더 찍어낼 텐데 그렇게 되면은 암호화폐가 필연적으로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의견을 내비쳤네요.
비트코인의 바닥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자, 지금 바닥이냐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멘토라는 한 나무 앞에 분석가는요. 자, 지금 바닥이 $2,000라고 해보자. 2025년 10만 달러에 간다면 지금 현재 가격 $3,600라고 했을 때 정말 바닥을 잡는 게 의미가 있을까?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근시안적으로 보면 $2,000와 $3,600 차이가 많이 큰 것처럼 보이지만요. 결국 10만 달러에 간다고 가정을 해봤을 때 $1,600라는 그런 로스트, 손실인데 정말 바운드를 한다면 지금 가격은 문제가 안 된다는 그런 의견이죠. 그리고 조시 레거라는 사람은요, 지금이 일반적인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살 수 있는 유일한 시기가 될 것이고 2021년이 되면 자, 그때 되면은 우리가 좀 사기가 힘들어질 것이다 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긍정적인 비트코인 매수 의견을 내비친 건데요,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자, 그리고 비트코인 가격 예측을 좀 단기적으로 내놓은 그래프만 좀 확인을 하실게요. 자, 이런 상황에서 비트코인이 굉장히 지금 방향을 어디로 갈까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모습인데, 그리고 아까 그래프 확인하셨듯 박스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잖아요. 하지만 지금 거래 패턴을 봤을 때 그렇게 비관적이지만은 않다라는 이야기 나와 있고요. 굉장히 앞으로의 방향을 결정할 때 중요한 가격이 $3,800인데 $3,800가 의미하는 것은 2018년 고점에서의 피보나치 되돌림에 그 50%에 해당하는 가격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참고를 해서 $3,800의 가격이 닿을 수 있는지를 좀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된다면 4,500, 6,000달러까지 다시 한번 노려볼 만하다라는 의견입니다. 자, 피보나치 되돌림이라는 거는 설명이 좀 짧았는데요. 제가 2018년 고점이 아마 7,200선이었던 것 같아요. 그로부터 딱 반토막 난 가격 50% 정도는 다시 후퇴를 할 수 있다. 기술적인 차트 분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점이라는 거죠. 뭐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가장 장애물이 되는 거는 아무래도 거래량입니다. 2월 8일에 보여줬던 거래량, 1월 30일에 보여줬던 거래량을 다시 한번 회복하지 못한다면 가격 상승 탄력을 받기도 좀 힘들 텐데요. 앞선 2월 8일 차트를 보시면 가격이 좀 급등이 나와주면서 거래량이 치솟았던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뉴욕 연준이요. 암호화폐가 달러에 도전하지 못할 것이다. 단기와 중기적으로는 그렇다라는 의견 내놨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당연할 것 같아요. 미국의 중앙은행인데 우리나라의 한국은행격인데 암호화폐를 정말 긍정적으로 볼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11일 내놓은 보고서에서 뉴욕 연준이 자, 현재 암호화폐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지만 오직 장기적으로 봤을 때만 어떤 중요한 사용 가치를 지켜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놀랍지도 않은 게 지난 4월에는 샌프란시스코 연준도 비트코인에 대한 그 활용도가 낮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그 연기금이 암호화폐 펀드에 들어왔다 라는 소식 좀 비중 있게 전해드렸었는데요. 마이크 노보그라츠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기관들의 자금이 이제 향후 6개월에서 12개월 안에 암호화폐 시장에 슬슬 진입을 하기 시작할 것이다. 한 번에 들어오지 않을 것이다. 차례차례 들어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연 벡트와 피델리티가 기관 자금 유입에 중요한 어떤 계기가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 덧붙였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비트코인 규제가 심한 주 3개가 꼽혔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뉴욕입니다. 비트 라이센스를 들어보셨을 텐데요. 뉴욕주는 이 비트 라이센스가 없으면 크립토 키티, 내가 가지고 있는 크립토 키티도 팔 수 없다 라고 부르기가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많은 업체들이 뉴욕을 떠나고 있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로드 아일랜드인데요. 로드 아일랜드는 또 규제가 심하다고 해요. 암호화폐를 파는 데 있어서, 매도하는 데 있어서 많은 세금을 물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와이오밍으로 와라 라는 그런 트윗도 보실 수가 있는데, 와이오밍주는 암호화폐 규제를 좀 투명하게 해서 블록체인 회사들을 많이 끌어올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자, 세 번째로는 애리조나주가 꼽혔는데요. 애리조나주 역시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를 매도할 때 또는 매수할 때 세금을 부과하는 주가 됐습니다. 자, 옵션 거래소 가격 확인해 보시죠. 0.97% 하락한 3,570선에 거래 마쳤고요. 그리고 CME 거래소도 확인을 해 보셔야겠죠. CME 거래소에서도 0.97% 하락한 3,570선에 2월 비트코인 선물 거래 마감 지었습니다. 자, 목요일 주요 암호화폐 시황 뉴스 짧게 짚어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또 오늘 밸런타인데이잖아요. 네. 뭐 누군가는 초콜릿을 팔기 위한 상술이다 라고 이야기들을 하는데요. 그래도 이런 날에 한 번쯤 주위 사람들에게 초콜릿 건네보는 건 어떨까요? 네. 자, 지금까지 저는 신지은이었고요. 오늘 장도 네, 그냥 좀 하락세에서 박스권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좀 지루한 장세 연출되고 있지만요. 또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